안녕하세요, 경화입니다. 제가 너무 브이로그에 생얼만 나오는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러워서 화장한 모습을 지금 앞에 추가를 했어요. 뒤에 대학원 브이로그가 계속 나오는데 계속 생얼이거든요. 부끄럽다고. 지금 술 마시러 나갈 건데 이렇게 화장을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화장했어요. 저 화장하는 거 좋아하는데 진짜 내 화장품들 다 썩어가겠어. 회사 생활 할 때는 집에 잠만 자니까 이렇게 뭐지? 데일리룩? 아니 추리링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추리링 구매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지는 이런 바지고 소시지 바지. 소시지가 유행이다, 유행이야. 위에는 요거 크루 후드티인데 여기 디테일이 어딨어? 요렇게 박엄질이 겉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이뻐가지고 오트밀 색상으로 구매했어요. 뭔가 귀엽게 데일리 룩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는 지금 크롭티 입고. 아, 그리고 맞아. 이거 소개 안 해드릴 뻔했다. 지금 제 여기 목이 엄청나게 허전하죠. 이럴 때는 뭘 해줘야 된다? 목걸이를 해줘야 된다. 짠! 마마카사르. 이게 지금 김나영님이 모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김나영님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인스타도 팔로우 돼 있어서 되게 좀 패셔너블한 주얼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협찬을 받아서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번에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제품은 이번 ELFW 제품인 마스터라는 제품인데요. 이 뉴 컬렉션인 마스터는 완전과 분리 붙게 닫힌 것을 열고 사용을 해줘야 되는 마스터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티브를 활용하여 재해석한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케이스에 담아서 왔고요. 일단 이렇게 보면 이런 파우치 안에 액세서리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PVC 파우치도 주더라고요. 여기에다 화장품 담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쁘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제품을 이번에 받았어요. 요런 키가 실버랑 골드키 두 개가 달리는 목걸이인데요. 이렇게 믹스매치 되면 뭔가 매치할 때 좀 편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반지도 이렇게 믹스매치 반지를 하나 끼고 있는데 뭔가 두 개가 섞이면 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더 패셔너블하고. 짠! 이 마스터 라인은 좀 이렇게 루즈하게 내려오는 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좀 꾸안꾸 느낌으로도 연출하기 좋고 좀 멋있잖아요. 약간 여성스럽기보다는 좀 멋쟁이 느낌, 시크한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이렇게 벌이 같이 키랑 벌이 달려있는 제품이에요. 얘는 전체 다 골드 색상이고요. 벌이 달려있고 키도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한 친구여서 아까 전 거보다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 뒤에 대학원 생활 생얼이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제 원래 얼굴에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화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제가 월요일날에 수업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일단 시간이 낮이 아니고 7시 53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알바 같은 건데 수요 검증단이라고 어플 개발하는 어플에 대해서 이제 평가해주고 먼저 사용해보는 그런 지금 알바 그거를 하고 있어요. 목이 마르니까 요거는 노브랜드에서 산 그거 패션 후르츠예요. 우리 사마티가 개발한 시스템을 좀 경험을 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사마티가 추진하고 있는 이 서비스들 그리고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PPT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1시 18분이에요. 이제 19분 됐다. 지금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다 감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은 화요일이고 1시 수업이 있습니다. 이제 슬슬 좀 나가볼까 침대를. 첫 주 옷 이 수업은 9월 1일이 수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OT예요. 오늘 수업까지. 수강 정정 완료. 정정을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51분입니다. 12시 51분. 오늘은 1시 수업이거든요. 오늘 수업도 OT여서 또 파워 쌩얼로 틴트는 발랐어요. 안녕하세요. 수업 다 들어왔나요, 우리? 네, 안녕하세요. 네. 이와 같은 간략한 수업의 어떤 개요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기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보는 대로 이제 대학원 수업이고요. 네. 제 연락처하고 이메일 주소 다 있고 대학원 7주에 여러분들이 해 나와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본래는 이제 약간 얇게 바르면 이런 시럼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락.
지금은 저녁을 먹고 8시예요. 근데 제가 내일 백신을 맞거든요. 2차. 2차를 맞아요. 잔여 백신을 맞아가지고 벌써 2차를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일은 과제가 하기 싫을 것 같아서 금요일까지 있는 과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씨, 이거 들으면 어떡해. 백신 맞으러 가요. 동네 마신 백신 맞으러 한경화요. 장재영님, 네, 공익자로 백신이 취소됐다고 갈 수 있는데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 부으면 얼음찜질하고 팔 뻐근한 거는 있었죠. 네. 근데 2차 때 좀 이제 그런 거 말고 그건 또 비슷하게 뻐근할 수 있을 텐데 몸살 열나고 이런 증상이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런 증상이 있으면 타이레놀 선물 드시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알러지 반응이 있죠. 아, 반도 붙여드릴 테니까 이제 그런 거 드시고 나오도록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다른 앵글로 자리를 잡아봤어요. 괜찮나요? 너무 쌩얼인데 얼굴에 가까이 나오길래 못생겨 보여서 좀 높이 잡아봤습니다. 54분인데 2시 수업이어서 이제 실제 수업을 들으러 가봅시다. 스터디 빈미. 너무 웃겨. 보이는 것보다는 또 소리 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경화 대답해 보세요. 네. 네, 이렇게. 아무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선생님 바닐라 라떼 한잔 드리겠습니다. 라떼.